굿모닝, 좋은 아침.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아메리카 종단 104일차. 자, 그래서 오늘은 레이크 루이스로 가는 날입니다. 계속 위정표에 떴죠, 레이크 루이스라고. 멋진 호수가 있는 마을인데 작은 슈퍼마켓도 있고 그리고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신 오늘도 2000다리 하나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상승이 585m, 6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Let's go. Let's go. 자, 오늘도 날씨는 아침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속도계 3.2도. 네, 저희는 한 5km 정도 이동을 하다가 지금 밥을 아침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공터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햄이 다 나오는 날입니다. 예. 햄데이. 자, 요거는 이제 낮에 먹을 또띠아. 오늘 점심 준비 완료. 오늘 아침은 스팸, 밥, 그리고 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습이지 뭐. 휴. 커피나 한 잔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가스가 좀, 예, 일단은 아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MSR 가스 난 오래 갈 줄 알았거든. 은근히 허당인데 이거? 아, 그리고 얘도 메이드 인 코리아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구하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이소가스가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가? 망고. 참고로 망고는 영어로 맹고예요. 이거 손 씻는 법 유튜브에서 배웠거든요? 여기다 끼고. 아니, 내가 벌려야 되는구나. 다시. 해가 떠오른다! 가자. 자, 오늘 메인 어필 떴습니다. 2000거리. 지금 1745니까 3,400 올라가야 됩니다. 자, 현재 고도는 1800 찍었고요. 여기 1800 넘으면 항상 이게 오는 느낌? 약간? 지금 조이가 타질 못해요. 지금 병사 6%거든요? 6%면 원래 타요. 타는 애인데 오늘 애가 좀 시원찮아 보니까 아침부터 좀 시원찮더라고. 거기다가 지금 텐트가 전부 젖어가지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면 박스 넘기고 제가 지금 씻고 갑니다. 여기 저 어차피 지금 음식도 많이 비어있고.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닌 이것이 엄청나게 내립니다. 예, 씨. 와. 자, 2068m 어필 끝입니다. 여기 페이토레이크 이거 좀 볼만한데 아, 또 올라가네 좀. 자, 바로 앞에 이제 다운힐인데 좀 또 올라가 볼게요. 예, 레이크 보러. 자, 호수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자, 여기 오느라 최고점 경신했습니다. 해발 2090m. 저희는 여기 자전거 세워놓고 호수 보러 갑니다. 페이토레이크라고 하는 호수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죠? 예. 주차장도 아주 꽉 찼고. 예, 아마 한국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형적인 관광 코스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꽤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필을 걷고 있습니다. 배고파. 씨, 밥 먹고 출발할걸. 힘들어. 힘든 날이네. 응. 이것만 보고 밥 먹고 쭈르륵 내려가면 돼 이제. 쭈르륵 내려가면 쭈르륵 금방이야. 다시요. 쭈르륵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게 바우 서밋이라는, 예, 서밋이고, 서밋이 뭐냐, 한국말로. 봉우리? 정상, 바우 서밋. 그리고 그 아래에 펼쳐진 에메랄드 빛.
자, 이 주차장을 배회하고 있는데 딱히 밥 먹을 만한 데가 있진 않네요. 예, 이런데 좀 테이블도 몇 개 놓고 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여기는 뭐 그런 거 없어도 예, 워낙에 인기가 많은 곳이니까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 빨리 와고 빨리 빠지고 그래야 되니까 굳이 그런 거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만한 데도 없고 아까 거기서 경치 보면서 먹었으면 딱 좋았는데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2000 고지는 한동안 올라올 일 없을 겁니다. 예, 만나서 반가웠고 예, 다신 보지 말자. 안녕. 추워. 자, 이제 레이크 루이스까지는 35km 남았습니다. 예, 밥 먹기 좋은 데 찾았습니다. 아주 좋은 데다 여기. 화장실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예, 여기 호수 보우 레이크. 어제 산 2,800원짜리 초코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Eat more. 더 드세요. 아, 뭐야 이거? 카라멜 같은 거. 아, 옛날 느낌이야. 옛날 과자. 초코 덩어리에 땅콩 박아놓은 건데 쫄깃쫄깃하고 딱딱하고 그래. 그냥 칼로리다, 연료다. 지금 우리 가면은 흘린 것 좀 먹을까 해서 지금 대기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마자 응, 아니야. 우측에 보이는 빙하는 크로우풋 글래셔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까마귀발 빙하. 크로우풋 글래셔 밑에 있는 크로우. 굉장히 상징적이죠? 사실 아직 크로우랑 레이븐을 구분 못하겠긴 한데 아무튼 그냥 크로우라고 치고 국립공원에서 알바로 고용하는 애가 아닌가. 예, 딱 저기 위에서 앉아있지. 와우, beautiful lake. Herbert Lake라고 하네요. 여기는 Herbert Lake. 여기는 밴프 국립공원 입구 같아요. 게이트 요금 받는 곳. 근데 여기 하이웨이 1이 closed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1번 고속도로가 닫혔다는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이 돼? 일단 나갈 때는 나가네요, 그냥. 다음 목적지는 이제 밴쿠버거든요, 드디어. 이제 밴쿠버까지 가려면 하이웨이 1번, 이제 골든으로 일단 가야 됩니다, 골든. 이제 여기 갈림길인데 여기서 골든 쪽으로 빠지면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예. 식량도 없고 전기도 다 써가고 해서 일단은 레이크루이스로 갑니다. 레이크루이스로 가서 오늘은 거기서 머물면서 정비를 좀 하고 레이크 루이스 빌리지 2km 나왔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도착했습니다. 레이크 루이스 빌리지에. 여기도 뭐 완전 관광 마을인데 제스퍼처럼 막 붐비지는 않는 느낌이네요. 빌리지 마켓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가스 먼저 사러 왔는데 처음 보는 가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국산입니다. 신기하다 진짜. 간단하게 저녁장 내일 아침 것까지 장을 봤습니다. 이게 33,000원. 여기도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여기 리큐어가 있긴 한데 너무 또 비싸서 여기 물가 좀 낮아지는 데 가서 술은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캠핑장까지는 1.1km. 아니 마을은 텅텅 비었는데 캠핑장은 풀이네요. 여기 레이크루이스 캠핑장이 두 개거든요. 소프트 사이드랑 하드 사이드랑 두 개인데 지금 저게 둘 다 꽉 찼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긴 한데 일단은 가볼게요. 자전거 전용으로 또 있을 수도 있잖아. 다행히 자전거는 자리가 있네요. 아. 예! 오케이, 방 잡았다. 가격이 여기는 꽤 비싸네. 거의 40불이야.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헬기가 날아가고요. 이런 강을 하나 건너서
이제 캠핑장으로 들어갑니다. 자전거 이게 좋네. 예. 적어도 이 국립공원에서는 항상 우리 자리가 남아있다는 거. 어우, 여기도 꽤 넓은데. 와, 이렇게 넓은데도 풀이에요, 평일에. 여기야? 뭐 전기도 없네, 씨. 오케이, 진지구축 완료 했고요. 64.65 탔고요. 상승 628. 나름 열심히 탔다. 아까 오다가 캐나다 1번 하이웨이가 폐쇄됐다, 클로즈됐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그 구간이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폐쇄가 됐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폐쇄 기간이 9월 18일 월요일 정오부터 9월 22일 금요일 정오까지 토요일 일요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통제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21일. 그러니까 내일 낮 12시까지가 폐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면은 아마 풀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다행이다. 지금 여기서 여기 가는 건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폐쇄되면. 네, 근데 날짜를 기가 막히게 맞춰서 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83km인가 80. 오, 살짝 얼었다. 얘는 괜찮은데. 살짝 얼었어. 여기는 캠핑장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뭐 이렇게, 근데 다른 데랑 비교해서 특별한 건 없는데 샤워는 괜찮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물이 팍팍 나오고 화장실에 그 히터가 아주 빵빵하게 계속 돌아가서 그거 하나는 괜찮네. 누텔라에 계란 끼워서 식빵 괜찮습니다. 오늘 일단 스타트는 여기가 또 레이크 루이스인데 레이크 루이스를 안 보면 안 되겠죠. 일단 루이스 호수로 갑시다. 루이스 같이 가시죠. 루이스. 같이 가시죠. Let's go. 원래 어제 그 쇼핑몰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차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자전거기 때문에 여기 트레일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뚫어. 오, 좋다, 여기. 오. 자, 여기는 오솔길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자전거 타기에 나쁘지 않네요. 이 정도 길이면. 오. 오. 레이크 루이스 가는 길은 경사 6%였습니다. 8%가 됐네요. 경사 8%예요. 아이씨. 아, 레이크 루이스까지 4.7km였고, 어필이 212m였네요. 경사 9%를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언덕인데 이걸 올라간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신기하죠? 원래 인간은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지워내는 습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 과거는 미화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안 좋았던 거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해. 지금 방금 최고 11%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영상 아니고 차가 너무 많고 갓길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힘 다 빼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 숲속에다가 짐을 좀 숨겨놓으려고요. 어차피 또 와야 되니까 왔던 길. 짐 숨겨놓고 있습니다. 네, 짐 싹 털었고 여기 숨겨놨는데 안 보입니다. 예. 다리가 휙휙 돌아갑니다, 지금. 예. 주체가 안 돼. 휙휙 돌아가. 핸들도 막 휙휙 돌아갑니다,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아. 해발 1700. 다시 1700 왔어. 자, 자전거 묶어놓고, 레이크 루이스 보러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짐 없이 타니까, 어필을 하니까, 뭔가 딱 상쾌하네. 운동한 기분. 짐 싣고 타면 노동한 기분인데. 예전에 왔을 때는 여기까지 자전거 다 끌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 자전거 묶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끌고 와서 여기서 사진을 같이 찍었었는데 자전거랑. 오, 뭐 바글바글하죠 여긴.
여기 호수 둘레길 있습니다. 예, 둘레 한 바퀴 싹 돌 수 있는데 걸어서 저기 쭉 돌고 있네. 예, 한 2, 30분 걸어야 돼요. 지금 레이크 루이스 옆에 있는 이 호텔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5성급이고 가격은 930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세금 들어가면은 예, 최소 1000부터 뭐 1500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자, 레이크 루이스 구경 잘 했고요. 이제 내려갑니다. 요거는 아까 그 호수물인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있네요. 예. 얘는 쓰러졌네. 다람쥐 왔었나? 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오늘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목요일인 줄 알고, 아, 이제 내일 금요일 12시면은 도로가 해제가 돼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12시가 넘었었나봐요. 예.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이었네. 그래서 오늘 못 가네? 구글 맵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가려는 골든을 찍으면, 예, 어제처럼, 이렇게 우회로 하게 나옵니다. PC1 폐쇄 구간 우회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 앞에 쪽을 찍으면 골든까지 안 가고, 네, 가집니다. 가져요. 네. 제가 이거 좀 알아봤을 때는 이 공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 중이고 거의 막바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쯤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앞구간은 들어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거기 클로즈드라고 써있고 아예 거기서 막은 게 아니고 어쨌든 들어갈 수 있게 뚫려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다가 막는다는 얘기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지금 84km라서 뭐 한 20km만 가도 내일 도착해요. 골드네 어차피. 내일 오후 12시에 풀리니까 클로즈가. 24km 정도 가면은 키킹홀스라는 캠핑장이 있는데 뭐 예약은 다 차 있습니다 이미. 지금 계속 어쨌든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전거 타고 왔다고 하면은 항상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믿어보는 걸로. 예, 일단 가볼게요. 25km. 조이의 취미생활. 취미생활 아니야. 조이의 미용생활. 나는 화장 안 하려고 눈썹을 이렇게 열심히.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눈썹 정리에 생명입니다.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괜찮아, 화장품을 안 사니까. 시간을 더 써도 돼. 완성했어. 완성됐어? 여기 뭐 많이 묻어있는데 눈썹? 이 털은 바람 맞으면 다 떨어져. 아 그래? 쿨하다. 샌드위치 좀 만들고 있습니다. 먹고 출발을 할게요. 자, 일단 한 개 먹어. 하나 먹어. 일단 잡수. 자, 다시 트랜스캐나다 하이웨이 넘버원에 올라탔고요. 지금 클로즈라고 돼 있긴 하지만 차들이 저쪽에서 오고 있죠. 오는 차들도 있고 가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예, 구글 맵이 맞다면, 예, 거의 골든 직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예, 방금 전광판 떴는데 골든 가기 4km 전까지가 클로즈예요. 예, 그러니까는 저희 일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다행히. 와, 어제 아주 잘 됐다 했다가 오늘 아주 망했다 했다가 다시, 예, 잘 됐다. 지금 타고 있는 트랜스 캐나다 1번 하이웨이는 캐나다 횡단할 수 있는 그런 하이웨이입니다. 예.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조금 가다가 다 또 벗어 제끼고 장갑도 갈아 끼고, 예, 다시 19도가 됐습니다. 어제 막 4도 이랬는데 낮에도. 고속도로가 골든까지 이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차가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쾌적합니다. 오히려 좋아. 기차랑 같이 갑니다. 이제 요호 국립공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호. 요호호호. 그리고 바로 뒤에 BC가 떴습니다. 드디어
다시 BC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BC로 이제 알버타는 끝이네요. 알버타는 다시 갈 일 없을 것 같고 BC로 왔습니다. 이제 밴쿠버다. 레이크 오하라. 아, 7프로. 와, 이거요. 거꾸로 올라갈 거 생각하면 끔찍한데, 이거. 내려가니까 너무 좋구만. 이게, 그냥 이렇게 쫙 직선으로 가면, 6.6km인데 지금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차를 지금 지그재그로 헤어핀이지 헤어핀 헤어핀을 만들어서 13.2km로 연장을 시킨 거지. 길이를 대신 경사를 낮춘 거지. 10hour에 $2.25? 어. Oh no. 수천 명의 일꾼들이 용감하게 봄에는 눈 사태, 여름에는 산불이 나고 일주일에 한 명씩 죽었어? 일 끝나면 자기네들 텐트로 돌아갔다. 일 끝나면 텐트에 가서 키킹 호스 캠프 쉬었대요. 거기가 지금 저희가 가는 키킹 호스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예, 저희도 일 끝나고 거기서 자야겠습니다. 와우 와우 멋있어. 자, 왔고요. 캠핑장 키킹 홀스. 셀프 시스템인데 여기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드. 예, 선착순. 이거 사진 찍어서 가가지고 빈데 있으면 치면 될 것 같아요.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 어후, 경사가 꽤 빡센데 철도 근무자들 퇴근하고 욕 나왔겠는데. 네, 저희는 오늘 캠핑할 자리 정했습니다. 여기는 옆에 강이 있습니다. 일로 가면 지름길을 화장실을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빨리 가려다가 골로 갈 수도 있지만 진지 구축 완료했고요. 저희는 샤워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아주 핫샤워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핫샤워를 하러 갈 건데 여기 지름길로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했죠? 오, 여기 많이 건너 다녔네 사람들이. 조심해. 미끄러 미끄러. 석세스. 예. 우린 지름길. 우린 누구보다 빠르지. 아, 여기 지도 없으면 못 다니겠다. 여기 거의 숲속 미로야. 엊그제 지은 것처럼 아주 빤딱빤딱하네요. 샤워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7개가 있습니다. 부스가 입장했고요. 샤워실 옷걸이 2개가 있고 히터 나오고 샤워 꼭지 있고. 아, 이거네. 누르면 나오는 거. 분필만 아는 그것. 말리기. 조심해. 샤워 또 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 표고버섯. 앵커리지에서 여기까지 왔다. 디하이드리드 마늘. 저 무려 100일 된 마늘이네. 무려 100일이 된 마늘. 마늘. 이건 참. 자, 말린 마늘. 다 떠 넣겠습니다. 마늘을. 가져서 말렸군요. 이건 참 귀한데요. Unfortunately, we already have plans tomorrow night. 아, 워밍샤워 안 됐습니다. 또 미치겠네. 이게 토요일이라 그래. 저희는 또 캠핑장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한 3박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내일 골든 마을에 가니까 밥이 좀 질어서 닭죽 갖고 좋은데? 오히려 좋아. 닭껍데기. 자, 오늘은 골든
드디어 또 마을에 가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골든까지는 60여 킬로 남았는데 거의 다 내리막이라서 아마 지금이 1200꼬지인데 한 700꼬지까지 내려갈 겁니다. 또 해서 만두 자페니즈 스타일 포크 앤 비프. 아니 근데 이게 한국 스타일도 있는데 그거는 김치야. 네. 꼭 한국은 김치를 연계를 해서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한 것도 있죠. 어제 닭국 남았잖아요. 닭국 만두 끓여가지고 만두국 먹고 고향의 맛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만두 만들어 먹고 맛있어요. 동천동 옥탑방 추억 다 웃긴 거 아니야? 집에 있으면 여행했을 때 얘기하고 여행할 때는 집에서 뭐 해 먹었는데 아 집이 따뜻했는데 나가면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면 나오고 싶고. 자 오늘 아침 만두국 잘 먹었습니다. 아, 출발 준비 싹 마치니까 이제 해가 뜹니다. 이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이제 해가 들어옵니다. 저 산 넘어가고 이제 나왔네요. 아, 좀 설 것 같습니다. 이제야. 예, 저희는 키킹홀스 캠핑장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가 있고 없고의 온도차가 엄청납니다. 지금 저 산 때문에 해가 가려져가지고 햇빛 있는 데에서 11도 정도 나왔는데 지금 급격하게 7도, 7.4, 7.3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네, 지금 5.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5.4도. 해 나왔다! 반가워요, 해님. 자, 골든으로 가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같아요. 환타. 여기다가 두 봉지 타면 딱 맞습니다. 샌드위치스. 어, 붙었다. 머스타드는 조금만 하고 마요가 듬뿍 들어가야 돼. 자. 완성. 이 구간이 지금 몇 년째 이런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올해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아주 힘듭니다. 산은 계속 앞뒤로 오고 있고요. 너무 좁기 때문에 계속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가 너무 계속 지나다닙니다. 거기다가 경사도까지 지금 7%가 나오는 상황이라 골든 가는 마지막 고비 같습니다. 여기 역시 쉽게 안 보내줘. 이제야 안으로 타라고 얘기를 해줘서 안으로 타고 있습니다. 아 죽는 줄 알았네. 너무 힘들었다 진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아, 이 산악지형을 다 깎아가지고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을 만드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거 엄청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봐야죠. 이런 거 아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골든까지는 계속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아 쉽지 않네. 마지막이 진짜 어우 먼지에다가 여기는 이제 산이 막 깎인 지 얼마 안 된 곳입니다 보니까. 와 공사 구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아 수명이 한 1년 정도 줄어든 느낌. 아 너무 괴로웠다. 자 골든 왔습니다. 골든 겨울 빠지는 역시 골든이지.
자, 일단은 잡다구리한 것들 사러 다이소 같은 데 왔습니다. 휴지랑 알루미늄 호일 이런 거 사기 좋은 것 같아요. 달라트리인가 달라라만가 여기 아무튼 그런 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가마트 오늘 저녁은 고기 반찬 좀 먹어야죠.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해피 이가마트. 저기 제가 샀으니까 다른 데서. 자, 저희는 이것저것 쇼핑을 마치고 이제 캠핑장으로 좌회전을 해서 가겠습니다. 예. 다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다리가 아주 멋져 부러. 와, 끝내주는데? 골든 괜찮네. 아니, 여기 이거 라보 아니야? 이거 딱 봐도 라보인데? 하이젯이라고 돼 있는데. 아, 반대쪽이네. 일본차인가 보다. 아무튼 캠핑장 왔습니다. So I give you site number 51, which is here. Showers and washrooms are here. 3박 동안 머물 캠핑장 사이트입니다. 여기 전기도 있고요. 네, 대신 43불. 진지 구축 완료. 5,000원의 행복이다 이거. 목살 엄청 싸. 안 살 수가 없었어. 상추도 세일. 자, 오늘 술은요, 요 골든에 있는 양조장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투스, 하얀 이빨이죠. 흰 수염이 아니라 흰 이빨. 6.5% 알코올. 가격은 4캔에 텍스까지 한 20불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캔에 한 5,000원 꼴 되겠네요.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각자의 지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힌튼에서 제스퍼를 거쳐, 밴프를 거쳐, 요호호를 거쳐, 예, 국립공원 삼총사를 건너 골든까지. 예, 오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 추워서 힘들었어. 춥고 뭐 날씨 변덕 부리고 산 막 하루에 600-800씩 넘고. 예,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골든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예, 그게 너무 좋아. 골든 같아. 골든. 골든 느낌. 그건 뭔데? 따뜻한 느낌. 골드가 원래 따뜻한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따뜻한 느낌 주잖아, 골드가. 아, 누리끼리 해서?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 어쨌든 골든에서 골드빛 맥주를 한잔하겠습니다. 짠하겠습니다. 짠! 오, 세다 이거. IPA, 진한 IPA입니다. 예. 저는 약간 과일향 느낌의 IPA를 좋아하는데 쌉싸하고 구수하고 그래도 맛이 퍼지지 않고 쫙 모이는 느낌? 괜찮은데요? 예.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